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 FC 간의 2023-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하는 아스날 F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2승 5무 5패로 리그 2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우승권을 다투고 있는 잉글랜드 최고 레벨의 팀으로서, 아스날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인토벤, 랑스, 세비야가 포함된 조를 4승 1무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뚫고 FC 포르투 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까지 16강에서 잡고 올라오는 등 올 시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보다 성과 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다시 한번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마티스 더 리우트, 요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해리 케인, 르로이 사네, 에릭 다이어, 하파엘 게레이루, 코나드 라이머, 누사이르 마즈라위, 자말 무시알라 선수까지 많은 현지 매체들의 예상대로 에릭 다이어, 마티스 더 리우트 조합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로서는 사실상 로테이션의 의미로 출전했던 하이덴하임전을 제외하면 거의 한 달 넘게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는 정말 아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풀백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투헬 감독이 살짝 흘렸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왼쪽에 하파엘 게레이루와 누사이르 마즈라위, 풀백 성향의 선수들을 풀백과 윙어로 기용하면서 부카요 사카 선수에 대한 데뷔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준비해온 라인업을 꺼내 들었고, 그리고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역시 현재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은 워낙에 중요도가 높은 경기인 만큼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부터 느린 템포의 빌드업으로 차근차근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쳤고, 전반적 슈팅 숫자가 양팀 도합 10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이내믹하진 않지만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컨셉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기였는데, 아스날은 에이스 부카요 사카 선수가 볼을 잡기만 하면 두 명의 풀백 마즈라위 선수와 게레이루 선수가 협력 수비를 펼쳐 사카 선수를 봉쇄했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라인에 수비적인 컨셉으로 아스날을 상대했기 때문에 역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실상 아스날이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좁은 지역에서도 볼 줄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낸 아스날에게 꽤나 위협적인 찬스들을 내줬는데, 아스날은 전반전 8분 하베르츠 선수와 패스를 주고받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선수가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빗나가고 말았고, 20분에도 마르티넬리 선수가 더리우트 선수와 고레츠카 선수 사이를 돌파했지만 노이오 골키퍼에게 막혔고, 마틴 웨데고르 선수의 슈팅은 굴절이 되어서 거의 들어갈 뻔도했지만 이것을 노이어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날에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내줬지만 위기들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전반전 막판에도 하베르츠 선수의 헤더로 유효슈팅을 기록했지만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자말 무샬라 선수가 한 차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유효슈팅을 기록한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스날에게 그 어떤 위협도 가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전반전을 0-0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 초반 고레츠카 선수와 게레이루 선수가 2연속으로 골대를 맞히면서 처음으로 아스날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후 아스날의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는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로 자책골이 될 뻔도 하는 등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63분 하파엘 게레이루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어받은 요슈아 키미히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고,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상 경기 내내 거의 두드려 맞으면서 버티고 버틴 끝에 드디어 리드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득점이 터진 이후 오히려 더 많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후반전에는 거의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오늘 경기를 1-0의 스코어로 그대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아스날 상대로 통합 3-2의 스코어로 승리,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하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마즈라위 선수를 대신해 왼쪽 풀백으로 교체 출전해 20분 정도의 출전 기회를 받았고, 평점 6점대의 무난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 FC 간의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상대방이 게임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냐? 깨어나라, 여긴 홈이다. 수비적으로는 좋지만 때로는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자마자 아스날은 공간을 확보했고 위험해졌다. 하지만 전방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아이디어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 빠르고 활기찬 마티스 텔과 브라이언 사라고사는 이런 게임을 위한 선수들이다. 아스날이 플레이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이 득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득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게임 아이디어인가? 대체 뭐야?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서서 축구를 하고 있다. 이 팀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투엘 감독은 엿먹어야 한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팀들이 싸우지만 우리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플레이한다.
또 다른 투엘의 지향적인 클래스, 팀에 활력이 없다. 라이머와 게레이루는 똥같은 놈들이다. 방어적인 겁쟁이 축구, 우승부에는 아주 적합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한다. 그러니 노력을 좀 해보라고. 자주 비판받기도 하는 요슈아 키미히는 자신을 넘어 성장하고 있다. 하파일 게레이루와 요슈아 키미히가 만든 골, 빠르게 플레이하면 아싸리 흔들린다. 계속해라. 정말 멋진 골이다. 아스날에게 챔피언스리그 축구가 뭔지 가르쳐주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등등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아스날을 상대로 한 팀의 수비적인 베이스에 대해 불만들을 드러냈고, 뒤늦게 터진 요슈아 키미히 선수의 득점에 상당히 기뻐하면서 비판적인 태세가 전환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의 오늘 경기 수비적인 베이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보다 더 큰 B클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존심은 상할 만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전술이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오직 챔피언스리그만이 자신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엄청날 것 같은데, 부디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